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우리 16장 우리 1절의 7절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건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세계로 보낸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리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모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일차적으로 말하면 뭐 키가 크고 또 얼굴이 잘생긴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돈이 많은 집안이거나 또 배경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라 뜻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중심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우리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숨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는 응답이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응답이 없고, 응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과 숨은 동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 속에 예외를 사모하는 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2, 3칠 나라 보음화 속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입니다. 어, 사모엘은 사사 시대 속에 마지막 사사였으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모엘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예배 속에서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중심 속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리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누워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어 제가 복음을 알고 공예배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예배라는 것은 우리 주일예배 또 우리 금요기도의 수요예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공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삶 속에 우선순위가 예배로 정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삶 속에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영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평상시에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힘든데 갑자기 운동을 해야 하거나 또, 뛰어야 되는 사항이 일어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공예배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일예배만 겨우 나오는 사람하고 언제 구별할 수 있는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나라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운동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블레스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중심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울 왕처럼 예배를 드리면 전쟁을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속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요. 그들이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들때 흑암 건세가 무너지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예배를 사랑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일수 글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입니다. 이 사무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줄 아는 순종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드레 사람 이세계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있으리까 하면서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사울 왕이 죽어가는 그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서. 충분히 사무엘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을 만나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베들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들레의 사람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를 만나고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그것은 가서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하고는 정방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발한발 한발 순종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발한발 한발 순종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 같으면 그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10년이 넘게 1800km를 한발한발 한발 움직이면서 간 땅이 가난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베들렘으로 가라 가서 이세를 만나고 만나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기름부을 사람을 말해줄 것이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완벽하게 짜서 스케줄과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한발한발 한발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순종인 것입니다. 어, 이것은 절제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데 잘.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생각 속에 이익과 위익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에 손해를 볼것 같아서 멈출 수 없는데 그때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면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고 번제까지 잘 드리고 그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새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면서 사무엘이 순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부으실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더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이 말을 이 말씀을 언어로 보면 이미 사무엘의 마음 속에 엘리압으로 확정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칠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고, 이세의 모든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순간 외모를 보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던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이세의 마음속에도 다윗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세도 나중에는 다윗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이세의 마음 속에 제외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는 그 시간에 양을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 다윗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 중, 순종의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